자, 안녕하세요. OKG 오길준입니다. 이번에 이제 강의는 좀 길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휘가 좀 꽤나 많다 하는 겁니다.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있는 AB를 뭐 이제 분리 이탈을 나타냈던 AB나 ABS하고는 구분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AN 같은 경우는 EN의 의미가 있기도 해요. 뭐 대개하다. 근데 여기서는 그거라고는 다른 쪽이다 하는 거예요. 우선 뭐 의미 자체는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음은 이 뒤에 어떤 그 뒤에 어근, 이어지는 어근의 어떤 자음이 처음에 오느냐에 따라서 동화된다 하는 거. 우선 이제 뜻은 to라는 거니까는 뭐 어느 쪽으로라는 얘기죠. 어느 쪽으로? 그쪽으로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제 증가라는 거, 더 한다 하는 의미가 있고, 여기선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강조의 의미는 대부분 좀 포함하는 것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의미는 이렇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 하면은, 그냥 우선 이 페이지를 계속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멈췄다가 모르는 단어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지금 또 한 페이지 넘겼고요. 또 한 페이지 넘겼고요. 또 한 번 넘기고요. 또 한 번 넘깁니다. 멈춰놓고 여러분이 한번 봐보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는 어휘가 이제 꽤나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 150개, 1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표제어만 해도. 그럼 여기서 이제 파생어까지 한다 그런다면은 훨씬 많아지겠죠.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자음이 변해가지고,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거니까 여러분이 순서대로 듣는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근 같은 건 앞에서 언급된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거니까 해서 좀 덜 자세하게 나든가. 근데 그게 한 너더 번 반복이 됐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게 좋은데, 초반에는 그렇게 지금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거. 그래서 시간이 이거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 시간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단어 150개 정도의 어근을 살펴본다 그런다면은 이제 뻔하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걸리면 이걸 분리를 할까. 근데 가능하면 분리를 않고 그냥 저는 올리고 싶다 하는 거예요. 일단 풍부하다, 많다, 부유하다 그런데, 원래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바운드라는 거에서 이미 앞에서 본 겁니다. 근데 UND라는 것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 그 UND 이거 자체가 웨이브 물결치듯이 넘실대다로 보면 돼. 여기서는 넘실대에서, 물론 이 경우에는 떨어져 나온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AB 같은 건 떨어져 나온다 해도 상관이 없는데, 추가돼서 넘실대면서, 그러니까 더해져서 넘실된다 이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 물론 앞에서 같은 경우 이거를 제가 어바운드로 따로 이제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본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근이 설령 조금 애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이해를 하고 보세요. 그래서 풍부하다, 많다 하는 의미. 어브리비에이트에서 여기서 브리브라는 것 자체가 이 쇼트네요. 쇼트, 짧다 하는 의미죠. EN을 붙인다 해도 마찬가지고, 짧게 한다는데 여기서 AB라는 것은 더 짧게 한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 8가 있으니까는 동사가 돼서, 그러니까 쇼, 짧다. 그러니까 요약하다, 단축하다, 생략하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여기서 어브리지에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A는 이놈 자체가 AB로 보세요. 아니면 AD로 한다 해도 되고, 여기서 브릿지라는 이 자체가 역시 의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리라는 거, 교량 다리를 브릿지라고 그러잖아. 브릿지가 저기와 여기가 삥삥 굽이쳐서 가야 된다는 거, 산길 돌아서 가야 되는 거, 이런 데를 이제 놓는 다리가 되는 거죠. 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의미는 이제 그 같이 간다 하는 거죠. 여기서 셉트라는 것은 원래는 그 캐치예요. 캡트도 마찬가지고 셉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놈은 그 어근의 변화형이 무척 다양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다 보면 별도로 이 어근에서 따로 강의를 이제 어근강에서 하겠지만은 모양이 비슷한 것은 앞에 뭐하고 같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거라고. 여기서는 무엇에 대해서 잡는다 하는 것이 받아들인다 하는 의미로 같이 갑니다. 수용하다 하는 의미도 되고, 그러니까 이 세트 캡처 하는 것이 머리라는 의미도 있고, 붙잡다 하는 의미도 있고, 붙잡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는 거나 뭐 성취하다, 취하다, 갔다 하는 의미로 다 된다 하는 거예요.
맞이하다, 받아들이다, 수락하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 액셀러리티에서 이 셀이라는 거, 이 AC는 증가를 나타내고 셀러라는 것이 뭐냐면은 아시겠어요? 스위프트 민첩한이라는 얘기예요. 민첩한이라는 의미에서 스피디 빠른으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가속하다, 촉진시키다 하는 거. 엑센트레이트에서는 이 AC도 강조적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센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엑센트, 엑센트는 들어봤죠. 강세라고 하는데 이건 원래 송의 의미예요. 싱의 의미다 하는 거죠. 노래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노래하다 하는 것이 말하다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뭘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AC는 강하게 정도로 봐도 돼요. 이제 증가악은 덧붙이고, 그러니까 노래를 덧붙여서 한다, 소리를 덧붙였다, 뭐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강조하다, 두드러지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 CESS는 이게 이제 고라고 그랬죠. 이것도 CED에서 많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다, 이제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 CESS 이것도 역시 고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서 가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 누구 쪽으로, 이거는 투의 개념이 된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붙어서의 개념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붙어 다니는 ORY는 기본적으로 집합명사를 나타내요. 시 같은 경우는 포이트리 이렇게 나오죠. 포임 하나를 얘기할 때요. 포이트리 그러면은 시들 이렇게 되는 거죠. 스테이셔너리, 문구류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게 집합명사를 나타내는 이제 전멸을 쓰인다. 그리고 어떤 장소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토리라든가 뭐 이제 하여튼 오리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주의해야 됩니다. 이 OR 자체가 말하다 하는 뜻이 또 따로 있어요. 어근이 달라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간단간단하게 이후에 이어질 때 그 여러분이 좀 더 그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톡톡 던지듯이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액세서리라는 것은 알죠, 여러분이. 그죠? 그 뭔가에 붙어서 다니는 것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액세서리, 근데 이놈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그죠? 종범이라는 얘기는 어떤 범행을 공모를 했다 했을 때, 공모한 건 이제 accomplice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종범, 주범이 아니라 종범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된다 하는 거고요. 액시던트에서는 여기 seed라는 것이 뭐냐면 폴이에요, 폴. 여기서는 이제 그 앞의 개념으로 봐도 돼요, 여기서는. 그 뭔가가 덧붙여서 떨어지는 것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갑자기 뭔가 앞에 뚝 떨어진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그 이제 사건, 사고란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우연한 사건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놈 말고 인시던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앞에 이제 안으로도 되지만 이게 온의 개념입니다. 우에 뭔가 떨어진다. 이건 의도적인 사건을 얘기를 한다 하는 거. accommodate에서 여기서 mode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mode라는 게 어떤 우리말은 그냥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양식이라는데 이게 매너예요. 방식이라는 얘기죠. 방식. 방식이라는 게 이제 모양이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모델을 할 때 모형의 개념도 마찬가지가 된다고. 이 모드 자체는. 그러니까 양식이나 이 모형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것이 하나다 하는 거죠. 가까운 모형으로 다가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뭔가에 어떤 그 모양이 있다 그러면 그 모양이 적합해져 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조정하다 하는 의미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 의미로 이제 많이 쓰니까 이제 편의를 제공하다, 이제 편의 시설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동사로는 수용, 숙박하다 이렇게까지 간다 하는 거. 컴퍼니에서 여기서 이제 이놈은 이 빵이라는 거예요. 빵 원래는. 이제 포르투갈어인가 이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불어에서 나온 놈, 포르투갈에서 나온 놈, 이제 그 뭐 독일에서 나온 놈, 뭐 이상한 놈들이 다 많다고. 그래서 이 모양은 같은데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가 이제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빵을 함께 먹는 사람, 그래서 이제 동료 이제 이렇게 되잖아. 근데 빵을 함께 먹는 사람과 붙어서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함께, 가까이. 그래서 동행하다, 동반하다, 수반하다. 이제 음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반주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찬 그럴 때 이제 accompaniment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accomplish에서 여기서 PLI가, PLIS가 뭐냐면 이거는 플리트예요. 원래는 플리트라는 것이 이게 필의 개념입니다. 채우다 하는 것, 채워주다 하는 의미. 그래서 여기서 컴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개념보다는 완전하게로 보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뭐 완전하게
완전하게 컴플리틀리의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채워준다. 무엇에 대해서도 보면 상관이 없고요. 성체가 완성하다, 달성하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인원과 통해 이제 PLI가 뭐 적다라는 뜻도 있고 뭐 그러니까는 좀 구분해야 됩니다. 채우다 함으로 하는 의미로 쓰였다 하는 그래서 성체도 완성하다, 달성하다, 완전하게 채워지다 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카운트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다라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그냥 세다 하는 의미도 있고요. 센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한 데에서 이것도 있어요. 레컨이라는 것이 이제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걸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리고 세다 하는 의미에서 생각하다 해서 말하다 하는 의미까지가 그래서 이제 뭐 설명하다로 가는 거고 센다 하는 쪽에 이제 좀 초점이 맞춰졌을 때 계정이라든가 청구서 이렇게 되고요. 무엇에 대해서 센다가 그 말하다 하는 의미 쪽으로 간다고 생각만 하면 뭐예요? 생각을 표현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이제 의미를 확장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근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설명하다 이제 뭐 그 이유 이렇게도 되고요. 간주하다 설명하다 책임지다 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 어커웨이에서 이 코드라는 것은 이게 이제 하트예요. 이게 마음이라는 얘기죠. 마음이 누구의 마음에 다가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코드라는 것이 마음, 심장. 그래서 일치하다, 좋아하다, 뭐 이제 그 협정이니 화음이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일치하다, 좋아하다 하는 거. 큐뮬레이트에서 이 큐물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이게 그 모아서 쌓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계대 개념인데 이게 그 축적하는 거. 그래서 히프라든가 이 파일이라든가 이게 뭔가를 쭉쭉 올라 쌓는 거, 거름더미를 쌓는다든가 이럴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돈을 이제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으다라는 개념은 있어요. 그래서 부를 축적하든 뭐를 하건 간에 여기서 Q accurate 그러면 이제 뜻 자체는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Q라는 것은 케어하고 같습니다. 케어하고 같아요. Q라는 것이 케어라는 것은 돌보다 보살피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원래 있는 상태로 손상되지 않게 보존하는 것 자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돌보면은 원래 있던 형태에 가깝다 이렇게 돼서 의미가 정확함으로 이제 흘러간다 하는 겁니다. 큐즈에서 이 큐즈라는 것은 이거 자체가 이 리즌이 돼요. 리즌이 되기도 하고 원래 이게 커즈에서 나옵니다. 원인. 그러니까 비커즈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커즈를 누구한테 돌리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여기서는 누구에게 원인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 때문이잖아 이 새끼야.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고사도 고발하다 비난하다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고요. 이 커스텀이라는 건 이 자체로 그냥 봐도 되고 커스텀 자체가 뭐냐면 이게 이제 원래 커스텀만 쓰면 관습이 되잖아. 근데 커스트 이 부분까지 왔을 때 헤빗의 의미가 나요. 헤빗. 습관이라는 얘기죠. 습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프랙티스. 여기서 프랙티스는 연습이 아닙니다. 연습이 아니라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관행에 관행에 가까워진다. 이제 가까워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습관화 되었다 하는 거예요. 가깝게 습관에 가깝게 되었다 해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익숙하다, 습관들게 하다, 이렇다 하는 겁니다. 어그널리지에서 이것도 많이 본 거죠. 노우 자체가 이 노우 여기는 W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노우 자체가 이게 그냥 노우잖아. 뭐 쓸 필요도 없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C는 누구에 대해서가 뭐였어요? 누구에 대해서. 그래서 인정하다, 승인하다, 뭐 자백하다 하는 거하고 이제 받았다는 거, 수령 통제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봤을 때는 안다 하는 의미에서 누구에 대해서 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거 의미가 조금 이상하네. 수령 통제까지 가기에는 좀 뭔가 좀 그 잘 안 하다는데 이랬을 때 같은 경우 그 여러분이 좀 더 이제 신경을 써서 외워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콰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 QUIR 이거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ask라는 의미가 있어요. ask는 묻다가 아니라 요구하다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ask가 되거나 back이 되거나 근데 이게 이제 그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이 quire가 퀘스트로 나오는 거예요. require, request. 근데 이제 conquer에서는 conquest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seek라는 의미에서 요구하는 게 seek하다 하는 의미에서 결국 뭐 그 취하다 이제 그 take의 개념으로까지 연결된다 하는 겁니다. 갖게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요구하다 해서 무엇을 갖게 되다 해서 획득하다, 취득하다 뭐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애트는 적절한이라고 그러니까 적절한 들어맞는의 개념이 되는 것이 무엇이 좀 더 들어맞는 쪽으로 가다 해서 적응하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애티튜드에서 어떤 능력 정도로 보면 되고요. 어디션에서 이 디트라는 것은 디트는 원래 이제 주다라는 뜻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애드 정도로 그냥 가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어디션 대주 추가 부가 증축 더하기 애드 자체만 그냥 동사로 봐도 상관이 없고. 근데 여기서는 addition이 아니라 이게 dict예요, dict. 여기서 dict는 speaker죠. say라는 얘기야. 말을 해. 근데 여기서 이제 애드는 추가적으로 말을 한다.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 정도로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애드가 again의 개념으로 이제 봐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계속 술 주세요, 술 주세요, 술 주세요, 술 주세요. 담배 주세요, 담배 주세요, 담배 주세요. 뭐하는 놈이 중독된 놈이다 하는 거죠. 여기서는. educate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equal 자체가 여기가 same이에요, same. 그럼 educate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accommodate처럼 비슷해져간다, 닮아간다 하는 이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뭔가 했을 때 그것에 적당한 형식으로 가까워진다, 이제 같아진다 하는 의미에서 적당한, 적절한, 충족하는, 뭐 적임의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사람인 경우라든가 이럴 때는 이리 가고 이런 거 알겠죠. 물건일 경우에는 뭐 이리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이제 실제로 뭐 해석을 하다 보면 영어로 되는 걸 그냥 읽고 이해하는 것은 받아들여지는데 이걸 한글로 표현하려고 할 때 되게 그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자, 이거 봅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미 이것도 본 거예요. 어디 히에서 앞에서는 이거 이제 has로 이게 s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뭐라고? 들러붙다라는 의미였죠. 그죠? 들러붙다. 그래서 뜻은 본 것입니다. 앞에서도. 점착, 고수, 집착. 이렇게 돼. 그리고 여기서는 신봉하다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광신도에 가까울 정도로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가 자체가. 어저스트에서 여기서 이제 저스트는 좀 주의를 해야 돼. 여기서 저스트는 원래 어디서 나오면 죽스트라는 게 있어요. 죽스타로 써도 되고 이거 자체는 니어예요. 옆에라는 표현이 됩니다. near나 aside. 근데 원래 뜻은 이거다 하는 거예요. 죽스타 이 모양은 이 요놈에서 이제 나온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이거를 그냥 just로 그냥 just라고 해서 이게 있었잖아요. just 그 s 없이 주드나 주르 해서 이게 이제 그 뭐 그 맹세라는 의미가 있고 이게 이제 그 로우라는 표현, 그죠? 그리고 라이시라는 뜻 이런 뜻이 있었잖아, 그죠? 여기서 같은 건 차라리 이 의미로 그냥 여러분이 적용을 해보세요. 실제 그 어근은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 자체가. 근데 여러분 이제 눈에 익은 거는 올바르다 해서, 그죠? 그 올바른 쪽으로 가깝게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 이해를 해버리는 게 오히려 좀 더 그 암기하기에는 편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종조절 정비하다 맞추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어드마이어에서 이 마이어라는 것은 뭐냐면 원더의 의미야. 그러니까 신기하다, 와, 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이제 그 경이롭게 생각하다 하는데 이제 감탄하다, 찬미하다, 이제 경탄하다. 여기서 무엇에 대해서 보면 되고요. 어드 미니스터에서 원래 이제 미니스터라는 표현은 이제 그 선직자에서 이제 그 관련해서 관료직 옛날에는 선직에서부터 이제 그 나중에 관료가 되고 이제 뭐 그래서 미니스터 자체는 행정관의 개념이죠, 그죠? 그냥 미니스터 자체는 실제 이제 미니스터 의미는 서브의 개념인데 여기서는 봉사하다 하는 의미에서 여기서 서브라는 것이 봉사뿐만 아니라 어떤 관청 일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의무를 다하는 경우 밀리터리 서비스 그러면은 병역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국가나 이런 데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슨 뭐 산림청이라든가 뭐 이럴 때도 이제 서비스를 쓰는 거.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단지 뭐 서빙한다 그 개념보다는 좀 더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다, 통치하다, 베풀다, 이제 공급하다, 복용. 여기서 이제 복용이라는 개념은 약을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제 쓸 거리를 제공하는 거에서부터 이렇다 하는 겁니다. 관리 통치에서 administration 그러면 행정부가 되잖아요. 그죠? 윤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윤정권. 현재 지지율이 29%인가? 제가 볼 때는 죽어도 40%를 넘기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자, 이제 뒤로 갑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저보고 그러겠죠. 아, 이거, 저 아저씨는, 그, 날리면이 아니라 들리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 근데 저는, 아니,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이구나. 바이든이요. 100번 들어도 바이든이야. 자, 갑니다. 어드미트. 우리나라는 언론이 바뀌어야 된다. 검찰이 바뀌든가, 언론이 바뀌든가. 제일 큰 게 그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바뀌기가 힘들어요. 자, 그 어드미트에서 이 미트는 고 샌드예요. 고나 샌드. 그 여기서 이제 어드란 얘기는 그냥 그 고 샌드 이런 얘기예요. 보낸다, 이제 뭐 간다,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느 쪽으로 간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는 놈을 뭐 맞이한다 이 개념으로 그냥 보세요. 그래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 그 어느 쪽을 향해 간다 하는 것이 받아들인다 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수용한다 승인한다 이제 여러 가지로 다 가는 거죠. 허가한다 이렇게. 애돌리센스에서 여기서는 올리스라는 거, 올리스라는 것도 앞에서는 여러분은 봤어요. 근데 모양을 달리기 봤어요. LIT로 봤던가, 그냥 OLE로만 본 게 있어요. OLI 형태로 본 게 있습니다. 이것도 모양을 변한다는 거. OLIT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근 공부할 때는 그 다른 변형된 모양까지를 다 알아야지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서 O자 같은 경우가 U자로 바뀌기도 하고, 뭐 이래요. 앞에 어떤 그 접두어가 모음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다면 이게 생략되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이것들 나중에 좀 이제 그 이해를 위해서 뭉쳐질 겁니다. 여기서는 더해서 올리스라는 거, 그 개념이 결국 뭐냐면은 이건 원래는, 아니, 이 단어를 잘못 썼어. 이거 하려면 되게 귀찮은데, 씨. 뭐 하나 써가지고. 뭐 귀찮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예, 원래는 nourish, 영양분을 공급하다 하는 의미야. NOUR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양분을 공급하다 하는 의미에서 결국 이제 의미가 그 뒤로 한 단계 넘어가는 거죠. 성장하다, increase, 이런 식으로 나와요. 증가하다, 성장하다. 그래서 자라서 더해지는, 이렇게 돼요. 그게 결국 뭐냐 하면은 이제 어린애가 점차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가지고 더 자라고 하게 되는 해서 청소년기, 이제 청년기,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좀 미숙하다 하는 의미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의미가 좀 더 어렵죠. 어휘 문제를 낸다 했을 때 이거를 의미로 이제 출제를 했다 그러면 훨씬 어려워지는 거죠. 어덕트에서 여기서 옵트라는 것은 옵션할 때 옵트예요. 선택입니다. 초이스, 선택이에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선택하냐. 선택한다는 얘기는 내가 취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취한다. 어느 쪽으로 가서 죄를 취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채택, 채용. 이렇게 되는 거고. 입양하다. 양자로 삼다. 양녀로 삼다. 양부모로 삼다. 다 됩니다. otherwise에서 이 OR이라는 것이 이거 자체가 그 say speak입니다. 근데 say speak인데 그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걔한테 내가 말을 더 해주는 거. 결국 이게 이제 칭찬하다 이쪽으로 그 흘러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숭배하다, 찬미하다, 뭐 경무하다, 사모하다 하는 의미로. 여기서 이제 오알렌이라는 것은, 오알렌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데코레이트 개념입니다. 장식하다예요. 데코레이트는 장식하다는 의미에서 옛날에 이게 훈장이라는 표현이에요. 데코레이션. 옛날에 귀족들이나 뭐 장식하지, 평민들이 장식했겠어. 근데 이제 장식으로서 가장 좋은 것이 훈장 같은 거 이제 받았을 때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다요, 꿈이다. 꿈이다 하는 의미는 앞에서도 뭐 이거 본 적이 있잖아, 그죠? embellish라는 거. 꿈이다, 치장하다 하는 의미로. 그래서 이제 치장을 해서 더 이제 해준 거, 뭔가 더 치장하는 거. 엄마야?
이거는 앞에서 본 건데, 씨, 왜 여기 또 있어? 일단 갑니다. 이걸. 어드벤트에서의 벤트가 현재 컴이나 고라고. 그래서 앞쪽으로 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내 앞에 뭔가가 온다. 이 정도로 의미로 보세요. 그러니까 돌연 출현 이렇게 된다는 거. 에드벌서티에서 에드벌서리. VERS는 앞에서. 앞에서 여기서는 턴이죠. 앞에서 도는 여기서 뭐 그 사람으로 보면 되는데 에드벌서니까 내가 쫙 가고 있어. 근데 저 앞에서 나를 딱 그 나에 대해서 딱 이제 앞에 마주 보고 있는 이제 대상이 딱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쭉 가다가 나를 향해서 딱 돈다 이래서 이제 좋은 쪽으로 좋은 의미로 도는 게 아니라 나쁜 의미로 그러니까 적이나 상대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형사로 쓰일 수 있다 하는 거. 적의 적이라는 얘기는 적의 적이 있는 해도 상관이 없고 반대하는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구분할 때는 여기서는 A, R, Y 이렇게 나는데 뒤에 보면은 또 다른 게 있어요. 여기서도 이 벌트는 턴의 턴이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불은 역경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I, T, Y가 될 때와 A, R, Y가 될 때 구분해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컬한 것은 이거 보이스입니다. 보이스랑 결국은 이제 그 이제 말하다죠. Say, speak의 의미가 된다 하는 거지. 보이스에서. 그래서 advocate란 얘기는 누구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어휘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좀 시켜다가 할까? 인터넷 강사들 중에서 어휘 강의하는 사람들 많던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길존에 대해서 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옹호하다, 주창하다 이렇게 나는 거. 이거 보면 그럼 몇 년 전에 아드보카트라는 저기가 있었어. 그 우리나라 축구 감독이 누구지 잘했던 애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게 별로 잘 못했어요. 아드보카트 축구 감독이 그래갖고 쫓겨나고 그 뒤에 히딩크가 왔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 히딩크 뒤에였나. 어장트에서 이 장트라는 얘기는 조인입니다. 존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타이의 의미가 되는 거지. 아니, 그 타이나? 묶다 하는 거야. 바인드나. 일단 묶는 게 되죠. 그러니까 무엇에 가까이 묶여 있는 것으로 보면 돼. 그래서 부속물이라든가 종속물이라는 거, 보조자, 조수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부수적인, 부속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어쩌면 빌딩, 그런 데면 이제 부속 건물. 공간적이 있고요. 별관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에르버타이즈에서 여기서 이제 이 벌트라는 것도 사실은 뭐냐 하면은 원래는 이제 위에서 보면 벌스가 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벌트라는 것이 그 뭐라 그럴까? 그 라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라임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운율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시 같은 거를 지으면은 짧은 그 구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 이 라임이라는 표현에서 이제 나중에는 이게 그 언어의 의미로 이제 그 say의 개념이랄까 말의 의미로 그 나온다. 그러니까 letter라는 의미를 해서 say라는 의미가 나와서 이게 알리다 쪽으로 나가는지 하는 거예요. 앞에다가 뭔가 말을 한다 하는 의미로 보세요. 그래서 광고 선전하다 뭐 돋보이게 하다 눈에 띄게 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니까 돌려놓으면은 뭔가 좀 제가 다른 모습하고 틀리게 뭔가 돌아서 있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만은 여기서 의미는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벌트가 결국 뭐가 되는 거라 말 쪽으로 간다. 그래 벌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애들 그러니까 랩하는 이제 그 이제 가수들 걔네 같은 경우는 이 가사 자체를 벌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벌스. 그리고 버전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한 가지 돌려놓은 건데 그게 이제 물건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은 먼저 그 에디션의 개념처럼 그 이제 버전이라는 표현도 일단 생각을 해라 하는 거죠. 어드바이스 좋은 충고 공고 그런데 어드바이스에서 이 바이스라는 것은 원래 미리 본다 하는 의미예요. 본다. 이 바이스에서 본다 하는 의미에서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봐두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조언한다. 미리 본 것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 에럴트에서 이 부분도 보세요. 좀 전에 어돌리슨 라고 청소년기의 청소년 이렇게 나왔었죠. 거기서 나왔을 때 원래는 OL 뭐야
ESC 이렇게 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얼트, 이놈이 이놈하고 같아요, 모양이. 그래서 훨씬 더 잘한 사람의 개념에서 어른 성인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한번 이렇게 봐보자고. 아, 이거 말고 뒤에 가면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걸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뒤에 가면 전혀 다른 단어가 또 있습니다. 아니, 모양은 비슷해. 근데 의미가 전혀 달라. 어근이 다르다는 얘기죠. 생겨먹은 꼴은 비슷한데. 어페어에서 이 페어라는 것은 팩트에서 나와요. 그 이놈도 변화형이 그 무지 막지합니다. 팩트에서 이 팩트가 FECT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대부분 본 거는 이거 가지고 강의를 할 거. 뭐 팩트 뭐 이펙트 막 하는 거. 근데 이게 실제 의미는 이 메이크입니다. 메이크가 되기는 뭔가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하는 것도 뭔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행한 것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여기서 왜 팩트가 페어로 됐느냐 하는 거 이거 묻지 마세요. 왜냐면 이 새끼가 뭐라 프랑스 가서 놀다 왔는지 이태리 가서 놀다 왔는지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거기까지 저는 몰라요. 자, 그래서 일, 사무, 이제 사건 이렇게 나옵니다. 불륜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러브 어페어 이런 표현이죠. 사랑과 관련된 어떤 일 그러면 러브 어페어 그러면 이거는 바람으로 보면 됩니다. 바람. 근데 이렇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foreign affair 그러면은 이제 외무 이제 외국과 관련된 상황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 팩트가 여기 있는 팩트는 여기 있는 팩트나 마찬가지 무엇에 대해서 만들다 하는 건데 뭔가를 누구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만든다 하는 것은 실제로 만든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누구에 대해서 뭔가를 한다로 보세요. 누구에 대해서 뭔가를 한다 이 의미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영향을 미치다 하는 거 근데 이제 영향을 미치다 해서 뜻이 너무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가 된다 하는 거. 그래서 가장하다, 뭐 인체하다, 그리고 무엇을 즐겨하다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인체하다, 뭐 이제 가장하다 했을 때, 그죠? 애정을 품다 이렇게 그것도 있어요. 여기는 또 이제 빠졌네. 그러니까 애정을 품다 하는 의미. 근데 애정을 품을 때하고 그죠? 가장할 때 뭐 영향 여기 이제 명사들이 틀리다는 거, 형용사도 달라지고 이렇게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게 나왔을 때 이제 뒤에 어근에서 설명을 할 때는 이놈과 이놈이 동시에 포함되는 데서 이거를 각각의 명사 형용사고로 보여주는 강의가 어근 강의가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고 이거는 뭐 한 시간 가지고도 안 되는 강의가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애플리언스 여기서 플로라는 것이 이 플로우예요. 플로우인데 흘러서 더해져서 흐르는 것으로 보면 돼요. 흘러서 더해진다 해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풍요풍부 이제 그 유입이라는 표현도 이제 마찬가지로 되고 유복하다 하는 거 부유해서 물질적으로 풍부한 것을 유복하다 그러죠. 그죠. 어퍼머티브에서 이 뻔이라는 것은 이 뻔 자체가 이제 단호함도 되지만 스트롱의 개념이죠. 스트롱에서 이제 강한의 개념. 그래서 근데 이제 어뻔 그러면은 언급하다, 단언하다, 확실하게 말하다 하는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확언적인, 단언적인, 긍정적인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건 명사의 형사와 같이 간다 하는 거고 여기서 이 포드 같은 경우는 뭐 할 여유가 있다, 뭐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단어 자체는 쉬워요. 근데 어근적으로는 좀 되게 이게 설명이 좀 불가능해요. 이게 뭐 독일을 갔다 왔나 이게 이제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여기서 포드라는 것은 force래요, force. 그러니까 앞으로라는 의미죠. 앞으로 뭔가 좀 더 나간다, 이 정도. 앞으로 좀 더 나간다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 걸음으로 더 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더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뭔가를 할 수 있는 애 개념. 그리고 뭔가를 살 때 같은 경우는 살 수 있는, 살 여유가 있는, 도 마찬가지다. 그럼 돈뿐만 아니라 시간 여유가 뭐든가, 능력에 있어서 어떤, 그 정도라든가 해서, 이렇다 하는 거에서, 이거는 이제 어근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 적도 쪽에 이제 그 좀 줄을 맞춰서 이제 본 거다 하는 거고요. 에프론트에서 이 프론트라는 것은 프론트 자체가 앞이라는 의미가 됐다는데 원래는 forehead예요. 프론트 자체가 forehead라니까는 이마란 표현이죠. 이마. 그래서 이제 이 이마를 여기서는 누구에게 이마를 맞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딱 그래요. 그래서 그러잖아. 이 새끼가 대바통 딥이네 이 새끼. 그런 거죠. 그래서 무례하다, 이제, 모욕을 주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대가리를 앞으로 뒤 미는 행위로 그냥 보면은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여기서 그래브라는 것도 앞에서 본 거예요, 원래는.
그 헤비라고 그랬죠. 헤비인데 딥이라든가 그죠? 심하다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거워진다, 심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화되다. 그 병세라든가 이제 상태라든가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 화나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그레스도 이미 본거죠. 고라는 개념.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그 가다 하는 표현인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하다 하는 의미, 하는 의미로 뭐 공격, 침격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 여기서 GR이라는 것이 이 for가 되기도 하고요. 이게 for라고 쓰는 거는 그러네. 이거 자체 의미는 뭐냐면 care예요. 나르다 하는 겁니다. 나르다 하는 의미인데 뭐 뭔가를 막 나르다 하는 의미에서 이 GER이라는 것이 뭔가를 두의 의미까지로도 확장되는 경우, 뭔가를 하다 하는 경우.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날라놓거나 하는데 이게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래서 과장하다. 그러니까 말을 과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액션이 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 글이라는 것은 뭐냐면 please예요. please. 기분 좋게 하다 하는 의미. 그래서 agreeable 그러면 기호에 맞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agree 이제 그 기분 좋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찬성하다, 동의하다, 동감하다, 뭐 일치하다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고. 여기서 이 grieve라는 것은 여기서 이 grieve라는 것도 grieve라는 것도 여기에 있는 grave하고 같은 어근에서 나옵니다. 무겁다 하는 거. 사람이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쪽에 감정이 완전히 무거워진다. 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학대 침, 그, 침의 손상,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마음을 이제 그, 고통스럽게 하다. 이렇게. 자. 저기 이제 그, 여기서 얼리비에이트에서 이 랩이라는 것이 들어 올리다예요. 리프트 들어 올리다 하는 거. 그러니까 들어 올리는데 더 들어 올린다 해서 들어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거운 것을 들어 올려준다 그러면 경감하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완화시키다, 경감하다, 덜다 하는 의미. 여기서 라시라는 것은 라시라는 것이 쉐의 의미예요. 쉐, 몫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땅도 역시 조그맣게 잘라져서 할당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라시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정해진 목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할당 분배하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올리비에이터 엄마야 요 밑에 있었는데 왜 여기가 또 있냐. 그렇죠.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놓고 이거를 막 병리시켜야 되고 하는 것을 제가 다 쳐놓고 나서 이거 하나하나 집어넣어요. 집어넣다 보니까 뒤에가 또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이해를 하세요. 아까도 뭔가 있어가지고 좀 몇 개를 저기를 했는데 강의하기 전에 또 이렇게 되는데 로케이트에서 이 로크라는 것은 원래 그 로크라는 것이 장소를 얘기해요. 플레이스가 되는데 이 플레이스가 되기도 하지만 푸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라시 목시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얼로케이트라고 하면 할당하다가 돼요. 누구 각각 에게로 보면 돼. 에게 뭔가를 놔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배로 할당하다 이제 배정하다 뭐 이렇다 하는 거. 얼라우에서 이 라우라는 것은 이건 좀 이제 어려워요. 뭐냐 하면은 이 라우가 원래는 그 라우드 그러니까 칭찬하다 하는 의미죠. 여기서 나온다 하는 거예요. 칭찬하다 하는 의미에서 특히 누구에 대해서 칭찬하다 그러면 제가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해서 그냥 칭찬해요. 그건 이제 허락하는 경우가 된다 하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에다가 포함하기가 좀 그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의미상 좀 비슷해서 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암이라는 것은 이거 자체가 웨폰이라는 건 알죠. 무기라는 것. 근데 무기인데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그 이슬람 뭐 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가 A가 이제 어디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2가 되고요. 또 EL이라는 게 그 EL이 있어. EL 그 AL인가 그 저기 저쪽에서. 근데 그게 이제 그 전관사가 돼요. 그래서 to the 이렇게 이 의미는 이렇다는 거예요. to the 암. 그래서
무기를 향해서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는 근데 의미가 어차피 이 A자에서 2의 의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100% 정확하게 여기에서 그 뜻은 아닐 수 있지만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분류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경본이 삼용정인이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이제 주의를 해라 하는 편에서 야 모두 무기를 잡아 뭐 이런 경우에서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의미. 경보, 경고음 뭐 이제 이런 의미로 나왔다 하는 거죠. 어나운서 누구에 대해서 어나운서라는 것이 스피크예요. 스피크. 아니면 이제 클레임이라고 소리 지르다 하는 의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클레임이라는 거.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다, 소리를 지르다 해서 알리다, 전하다, 통제하다. 아나운서가 여기서 나오죠. 아나운서가. 어펙트 장치, 기구, 기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패라는 것이 레디를 얘기해요. 준비되어져 있다 하는 상태를 하는 거. 근데 이제 참고로 이 파라는 것이 옆이라는 의미도 있고 보인다 하는 의미도 있고 보다 하는 의미 이제 뭐 하여튼 짝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각각이 다른 그 어운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그 상태와 관계가 있는 뜻이 이제 장치, 기구, 기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로터스 이 부분은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 쪽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붙는 의미 있다더라. 근데 이게 이제 그 어근학에서도 그게 파악이 안 되는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만 아세요. 그 무엇에 대해서 준비되어져 있게 하는 것이 장치 기구 그렇다 하는 것. 어필에서 이 필은 원래는 이제 컬의 개념이에요. 컬. 컬의 개념인데 옆에 이 다가가서 말을 하다 하는데 컬이라는 것은 요구하다 하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 필이라는 것이 뭐 어떤 거 뭐 이태리 쪽에서 나왔나 어쨌나 하여튼 뭐 그런 어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좀 흔한 어근 쪽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소하다, 간청하다, 상소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옆에 가서 말을 한다 하는 의미에서 쏙닥쏙닥거리는 느낌에서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간청하다 해서 상소하다 상급 부분에 이제 그 다시 올리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거기까지 일단 알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매력이라는 것은 아주 섹스 어필하다, 성적 매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어피어에서 이 피어라는 것이 나타나다. 그러니까 파도 이제 아까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피어라는 것 자체가 C의 개념이에요. C 보인다는 거예요. C라는 내가 볼 수 있게 앞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뭔가가 나서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나타나 보이다, 출현하다, 출두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 어페런트. 근데 문제는 이제 이놈의 형용사가 이꼴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PAR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파로 나왔다 하는 거. 어페런트. 그냥 여기서 같은 경우는 A는 그냥 강조적으로 본다 해도 상관이 없죠.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도. 그래서 분명하게 된다 하는 거. 의미는 이것도 역시 C에서 나온다 하는 거죠. 뚜렷한, 그래서 분명한, 여기서 이제 외견상이라는 얘기는 겉보기에만 그런 것 같은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나와요. 그냥 겉보기에는 그 믿을만 한 것 같아. 이런 의미하고 분명한이라는 의미가 이제 동시가 있고 문맥 쪽에서 이제 봐야 되겠죠. 에파타이트에서 이 패트라는 것은 손을 뻗는다 하는 의미에서 이게 그 잡다예요. 그러니까 테이크의 개념이라 하는 거지. 테이크는 서로 과연 이제 뭔가를 잡으려고 한다든가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 잡으려고 하는 건 이제 취하려고 하는 건데 무엇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손을 뻗는 개념에서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손을 왜 뻗어? 가지려고. 왜 가지려고?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식욕, 욕구, 성욕 다 된다 하는 거예요. 어플라이에서는 이 플라이라는 얘기는 폴드예요. 폴드. 폴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드라는 게 밴드도 마찬가지죠. 접다 하는 거하고 같다고. 그래서 무엇 쪽으로 접힌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쪽으로 이렇게 접혀. 이렇게 접혀. 휘어. 결국 이제 그쪽에 이제 그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죠. 적용하다. 의미는 이제 다양하게 바뀌니까. 적용, 응용, 지원, 뭐 신청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고를 바르는 것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도 되지만은 연고라는 의미도 같이 나온다고. 무슨 오인트 마인트도 있고 뭐 이제 뭐 그러지만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앱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죠. 어포인트에서 포인트는 가르키다 하는 거예요. 인디케이트의 의미예요. 포인트는 원래 찌르다 하는 거예요. 찌르다. 날카로운 것을 찌르는 옷 끄트머리예요. 손 이렇게 했는 게 아니라 손가락 펴면 이게 날카로워지죠. 이게 이제 누구를 가르키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명하다, 지정하다, 임명하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여기서 어프리핸드에서 이 프리핸이라는 거. 프리핸 여기까지로 보는 게 나아요. 이제 프리핸드라는 게 이게 그 쥐다 하는 거예요. 시즈. 쥐다, 잡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쥐다 잡다인데 여러분이 의미상으로 이러고 싶겠죠. 프리 미리 손으로. 근데 이제 거의 그건 아닙니다. 프리핸드 자체 무엇에 대해서 미리 잡다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 의미로 봤을 때 좀 주의를 해야 돼. 여기서 이 미리 잡는 게 돼서 이해하다가 되는 거고 잡는 게 돼요. 그죠? 근데 앞에 있는 뭔가를 잡는다 해서 어떤 상황에서는 체포하는 게 되고요. 체포하니까 체포될까 봐서 이제 염려가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워야 될 때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좀 신경 써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컴프리핸드가 있고 레프리핸드가 있고 또 막 이렇다 하는 거예요. 레프리핸드 그러면 비난하다, 지적하다 또 이렇게 가고 컴프리핸드 이해하다도 되고 포함하다도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놈도 이제 그 모양이 좀 바뀌어요. 바뀐다 하는 그 모양 바뀐 거는 모르면 어차피 어휘가 늘어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밑에 거에서는 appreciate에서 이 fresh라는 것 자체는 무엇에 대해서 평가한다는데 여기서는 원래는 price에서 나와요. price 가격이라는 표현에서 여기서 가격이 높은 거 그러면 praise도 칭찬하다도 여기서는 가격을 평가하는 데 좀 더 높은 것에 대한 칭찬하는 게 되고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appreciate은 이제 그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감상하다 감사하다 뭐 평가 의미 진가 인정 높이 평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프렌티스에서 도제란 표현에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 여기서 프리핸이 나와 있었는데 여기서 프렌트라는 거 이 자체가 여기 이놈하고 같습니다. 근데 모양이 바뀌었어. 그럼 이거 도제라는 거 알죠? 도제 견습생 이렇게 되는 거. 도제하다 견습생을 쓰다 그러는 건데 결국 여기서 같은 경우 이거는 뭐냐 하면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도제라는 건 뭐냐면 견습공이라는 건 뭐냐면 출퇴근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너 여기서 3년 동안 내 그 하수인으로서 문화생 같은 그 디사이플 같은 그 이런 역할을 하면서 내 시중 들면서 3년 동안 배워 그럼 내가 기술 다 전수시켜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도제 견습하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 그럼 이건 프리즘도 마찬가지죠. 모양이 또 바뀝니다. 지금 여기서 두 가지 보여줬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고. 근데 그걸 다 일일이 써주다 보면 이 강의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어근별로 갈 때 다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록시라는 거, 프록시라는 것이 이 near예요. 프록시, 여기 지금 프록심까지,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프록심, 그러면 인접한 가까워 이렇게 된다 하는 거지. 무엇에게 인접한 상태가 되는 거 이렇게 되죠. AT는 동사가 되니까. 근접하다 가까워지다. 가까워지게만 대충 뭔가를 했다 그러면 대충 어림잡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이것도 이제 모양이 또 바뀝니다. appropriate. appropriate 그럼 이거는 그 온셀프의 의미예요. 여기서 프리라는 것을 혼자라는 개념으로 보세요. 찬성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프라이빗의 개념에서 그러면 자기 자신의 것에 가깝게 하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을 때 그것을 개인화시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appropriate이 형용사로 쓸 때는 적절한 이제 뭐 적합한 이렇게 되는데 개인에게 알맞다 하는 차원에서 동사로 쓰일 때는 이게 개인이 되는 거 개인화하다 이런 식이 돼서 사유하다 착복하다 횡령하다 이런 뜻이 나온다 하는 거 이 부분이 이제 나왔을 때는 좀 더 어렵죠. 전용하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이야. 내가 공무원인데 뭐 뭔가를 이제 그 하는데 그 돈을 삥땅 쳐가지고 딴 데 써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전용한다 하는 것은 어프로치에서 이 프로치라는 것이 앞에서 봤던 이 프록시하고 같아요. 어?
어프록시메이트 했을 때 이거라고 갖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CH가 X로 바뀌는 이 형태죠. 그래서 갖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까워진다 해서 이제 뭐 이렇다 하는 거죠. 교섭을 시작한다, 접근한다, 착수하다 이렇게 돼서 프로그에서 프로브라는 것은 이 프로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탐색하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트라이의 의미. 그러니까 테스트의 개념. 그 검증한다 하는 의미에서 나온다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 뭔가 검증하다 하는 의미. 검증하는데 무엇 쪽으로 무엇을 향해서니까는 그쪽에 좀 이렇게 정도로 보세요. 그래서 찬성하다, 승인하다, 현재 그 입증하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 레인지라는 것이 이 R A N이 되면 또 이제 뒤에 가면 R A Y도 있어요. 이거 자체가 이 로우라든가 그 레이디 이건 좀 이제 무리가 있을 수 있는 뭐 준비되어진 상태 그래서 정리된 상태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되죠. 원래 이 레인지 자체는 영역 범위 이렇게 되죠. 로우가 될 수도 있고 줄이 일렬로 되어 있다 하는 의미가 되고 오더 질서 정연하다 하는 의미가 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질서 정연하고 줄 맞춰져 있고 그럼 이게 준비가 된 거지 그죠. 그래서 레인지는 정렬하다 정비하다 정돈하다 여기서 주선하다 하는 데서 중매 결혼할 때도 이걸 씁니다. 어라이브 도달 도착하다인데 여기서 같은 이 라이브라는 것이 원래는 이게 리버에서 나와요. 리버 강에서 강 가까이란 편이 돼요. 옛날에 운송수단은 대부분이 배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가 그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리버에 가까이 그래서 어라이브가 도달하다 도착하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레스트에서 어레스트는 누구에 대해서 뒤에 있게 하다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EST는 이게 이제 존재하다 이그지스트로 보면 돼요. 이그지스트나 비 존재하다 리는 이거 자체가 백이야 백 뒤에 서 있다의 개념에서 뒤에 있다 해서 시다의 개념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시다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뒤에 서 있게 하다 하는 의미에서 누구에 대해서 뒤에 서 있게 하다 하는 의미에서 체포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지하다 억제하다 하는 거. 에러건스에서 이 로그라는 것이 에스크라고 에스크 누구에게 요구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선 그 강하게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강하게 요구를 하는 행위 이 정도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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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좀 그 되겠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만 오만 이제 그 건방 뭐 방자함 이렇게 된다는 거야. NT가 되면 형사가 될 것이고 어센드에서 이 SCEND 그죠? SCEND가 이게 이제 가다예요. 가다 고 그래서 여기서는 AS에서 S가 이제 음가가 그냥 하나 그 떨어졌다고 보면 돼요. AS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증가되는 쪽으로 간다니까 오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DE가 붙으면은 내려가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SCEN 이라 SCAN 이렇게 나와요. 또 이제 그 나오는 것이 있다 하는 거. 에서터인에서 이 썰트라는 것이 이렇게 슈어의 개념으로 나옵니다. 슈어 확실함. 원래는 이제 썰트라는 것은 그 SERT가 또 뭐가 있냐면 이 뭐야 채로 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구분하다 하는 의미에서 나와요. 구분을 좀 더 확실히 한 것에서 그 서튼으로 봅니다. 여기서 이제 테인은 뭐 잡다 하는 의미니까 뭐 확인하다 규명하다 뭐 알아보다 확실히 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에스크라이브에서 스크라이브라는 거 스크라이브가 자체가 뭐야 라이트예요. 여기서는 AS에서 S가 하나가 떨어졌다고 보세요. 그럼 누구에게 쓰다 근데 이렇게 뭐 내가 선생님 욕을 막 써놨어 책상에서 근데 선생님 딱 와서 내가 막 지 욕 쏘는 걸 봐. 그래서 선생님이 딱 뭐라고 해.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니까 이거를 내가 쓴 거를 옆에 작품한테 딱 줘버려 오기 전에. 그래서 얘가 이제 쓴 것처럼 이렇게 누구에게 쓴 것을 돌린다 그냥 지금 그 좀 그 잊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얘기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쓰다 하는 건데, 누구 이름을 쓴다 해도 상관이 없고,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스펙트라는 것은 이미 보다였어. 여기서도 어느 쪽을, 이제 그, 여기서 같은 누구에 대해서 보다 그러는데, 전면으로 봐도 상관이 없고, 양상, 외관, 구면, 뭐, 정세, 이제 구면이 아니라 국면입니다. 어떤 형태라는, 이제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앞에 보이는 모습 개념으로 보이죠. S파이에서, 여기서도 AS에서 S가 생략되어 있다 보면 스파이어가 앞에서도 본 거죠. 숨 쉬다 하는 의미라고. 근데 스피릿 정도로 보라고 했죠. 스피릿. 그러니까 어떤 정신, 기운의 흐름 정도. 그래서 어떤 기운을, 어느 쪽으로 기운을 향하게 하다. 이렇게 보세요. 내가 기운을 저기로 이제 두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열망하다, 갈망하다, 뽑으러 뽑다. 어세일에서 이 세일도 자주 본 겁니다. 리프나 점프라고 뛰다 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 쪽을 향해서 뛰다, 달려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격하다, 뭐 이제 추궁하다, 공복하다, 뭐 이렇다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썰트도 마찬가지. 썰트도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이제 공격, 습격 이렇게 된다 하는 거고요. 어셈블에서 이 샘이라는 것은 세임이에요. 라이크 비슷한 것들끼리 가까이 놔둔다 하는 의미. 그래서 뭐 조립하다 하는 의미까지. 어센트에서 이 센트는 마음이야, 마음. 마인드라든가 이제 필링이니 뭐 느낌이 되니까 필링, 센스 이렇게 되겠죠. 그게 마음이 같아, 느낌이 같아. 그래, 찬성하다, 동의하다, 승인하다, 인정하다 하는 거. 여기서 SER이 T는 뭐 이제 뭐 그냥 붙어 있는 건지 어쩌건 할 텐데 포함을 한다 해도 상관이 없고, 이게 뭐야? 라인이나 뭐 줄이 돼요. 근데 라인 줄이 있다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뭐냐 하면은 뭐야? 원래 이제 정리되어진 그, 응? 아니네. 아,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다른 거를 이건 지금 보지도 않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 썰트 자체는 말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에 대해서 말해야 되겠는데 단언하다, 이제 강력히 주장하다 하는 거고요. 여기 S에 대해서 이 says는 뭐냐면은 satisfy예요. satisfy. 그럼 satisfy 무엇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것이, 왜 S시 자산이나 이점 자질 이런 게 되지? 근데 여기서 뭔가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셋이 놓는다 하는 의미였을 때, 어? 내 앞에 놓아진 어떤 것.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이제 이해하기는 좀 더 쉬워 보이죠. 근데 실제, 원은 satisfy, 만족시킨다 하는 건, 누구에 대해서 만족시켜 줄 만한 것이 자산이고, 만족스러운 것이 어떤 이점이나 자질이나 뭐 이런 것이다 하는 거죠. assign에서 sign은 마크죠. 표시란 얘기야. 이거는 내 거니까 내 표시를 해놓는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표시를 해서 주는 거야. 결국 뭐냐 하면은 이건 네 거고, 이건 네 거고, 이건 네 거고. 그래서 할당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숙제라는 의미까지 나옵니다. 임무에서 학생들한테는 이제 assignment, 그럼 이제 과제, 숙제. 과제, 숙제가 뭐 이제 뭔가에 대해서 이제 임명, 지명하는 거하고 같겠죠. 할당한 양이 될 것이고. assimilate 해서 similar 자체가 뭐 like예요, like. 비슷한. 그러니까 same 자체하고 같아.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무엇에 대해서 비슷하게 만들다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만들다 하는 것이 결국 동화시키다 하는 의미고, 순응하다, 시키다 하는 의미가 된다 하는 거예요. social이라는 얘기는 AS는 누구에게인데 누구와 함께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소셜가 이제 뭉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뭐 뻔히 아는 거고요. 어시스트는 시스트가 서있다, 스탠드. 그 가까이 붙어서 서있다, 뭐 하려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소트라는 것이 분류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소트 자체가, 이거 자체가 이제 그 카테고리라는 건 알죠. 어떤 이제 그 분류상의 어떤 이제 구분이라는 거. 그래서 뭐 이제 그 뭐라 할까? 뭐 그 카인드, 여기서는 동일 종류로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S가 누구에게, 그럼 무엇에 대해서랑 상관이 없고,
이제 그 분려한다, 이제 뭐 이제 구색을 갖추다 하는 의미. 어숨에서 이숨이라는 것도 그러니까는 이숨은 원래는 이거 자체는 그냥 취하다요. 취하다 갖는다 하는 건데 이제 그 뭔가를 가지려면 사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바이라는 뜻도 있고. 테이크 취하다 하는 의미에서 몸에서 이제 그냥 취하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소화하다 하는 의미까지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무엇에 대해서 여기서 SU는 sub이라는 의미가 되고 여기서 이게 뭐야 그 온프라든가 이게 잡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래에서 잡다. 그 여기서 아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자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그냥 그 없는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순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취하다 하는 건데 취한다 하는 것은 떠맞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의미가 좀 이제 뭐 어떤 경우로 거쳐서인지 억측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그럼 취하는데 뭐 이제 뭐 그 뭐라고 얘기해? 뭐 어떤 상황에서 이제 이게 나왔겠죠? 그냥 뭔가 떠맞다 하는 건데 자세를 취한다는 게 태도라든가 이런 걸 취한다 하는 거고 뭐 가장하다 인치하다 하는 의미도 되고 이렇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뜻일 때를 주의해야 돼. 여기서 재단한 것은 뻑이다 하는 의미야. 어수밍 그랬을 때 이제 단어 시험이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편입이나 뭐 이제 공무원이거나 뭐 이럴 때 언어수밍 그러면은 뭐 이제 잘난 척 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어 모양을 봤을 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슈어, 슈어에서도 이 슈어라는 것 자체도 앞에서 봤죠. 케어에서 나온다고. 케어가 돌보다 하는 거야. 돌본 상태가 되면 슈어가 확실하게 되는 거죠. 내가 보살피고 돌보고 있어. 그래서 이 얘네 안전은 확실해.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거. 어시어는 보증하다, 보장하다, 확신하다, 자신하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고요. 들어가서 어태체에서 이 태치라는 것은 붙이다 하는 의미야. 붙이다라는 건 이제 픽스. 이건 부착하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다가 붙여놓는다 하는 거예요. 부착하다, 첨부하다. 그 여기서 이제 이경을 때 주의해야 돼. 애착을 품다. 어태치먼트가 애착이라는 의미로 나온다 하는 거. 어테인먼트는 도달하다, 달성하다. 여기서 같은 이제 테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먼트는 그냥 놔두고요. 어테인 그러면은 달성하다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습득하다, 달성하다, 이제 도달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테인을 터치라고 해요. 손으로 만진다 하는 의미에서 핸들 다룬다 하는 의미가 이제 이 테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테인을 그 어원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는데 그 이거 자체는 그냥 테이크나 홀드나 테이크 홀드를 보세요. 붙잡다 무엇에 대해서 붙잡는다 하는 의미 붙잡는다가 취한다가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어근을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적절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메인테인, 서스테인, 컨테인 에서테인, 뭐 이제 퍼테인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놈은 다 이 의미로 쓰였는데 이놈만 아니라고 이제 그 좀 그 어근해서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리 그냥 넣어놓는 게 낫다 하는 겁니다. 어템프트에는 무엇에 대해서 템프트가 뭐 잡다 시도하다 이게 트라이 개념입니다. 트라이 템프트가 또 뭐 경멸하다 하는 이제 이 부분으로 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템프트 자체가 시도하다 해서 시도, 무엇에 대해서라고 보면 되겠죠. 아무 의미가 없으면 그냥 강조 정도로 본다 해도 되는데, 시도 자체에서 뭔가 강조의 뜻은 없으니까, 시도하다, 깨하다, 도모하다, 이렇게 되는 거. 어텐드는 뜻이 이제 이래. 여기서 텐드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 테인이나 여기 텐드나 같은 어근입니다. 모양만 바꿨지. 심지어는 이게 없이 나오는 경우도 이제 때로는 있고 막 그러니까, 어텐드는 출석하다. 딱 맞아 떨어지는 않다는 거. 출석, 참석하다, 시중들다, 뭐 주의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참석하다, 출석하다 할 때는 전치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중들다 할 때는 뭐야, attend on이 들어가고요. 주의하다 할 때는 to가 들어가고 이렇게 돼요. 전치사가. 자, attract에서 그 당기는 거죠. draw의 개념이라고. draw, pull. 당기는 거. 누구에 대해서 땡겨. 이제 끌어당기다. 이렇게 되죠. 끌어당기는 게 매료시키다 하는 의미. 그리고 끌어당기다 해서 인력이라는 의미도 나옵니다. 뭐 지구에
그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끌어당기는 인력이라고 할 때도. 그리고 이게 매력적인 장소도 또 나와요. 사람 끌어당기는 곳이라고 해서 어트랙션 자체가. 애트리뷰트에서 이 트리뷰트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기부의 의미입니다. 트리뷰트, 나눠주다 하는 거. 그 원래는 나눠주다 하는 건데 여기서는 누구에게 주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봤죠. 에스크라이브라는 거. 에스크라이브하고 지금 뜻이 같이 간다 하는 거. 그 트리라는 거 원래 이제 트리, 그 트리뷰트라는 게 하나의 이제 그 옛날에 보면 저기도 있습니다. 그 직책으로 옛날에 뭔가 돌아다니면서 뭔가 주는 거로 보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돌리다, 탓으로 돌리다, 어떤 속성을 갖다 하는 의미. 그래서 이놈 자체가 명사로도 쓰여. 명사로 쓰일 때는 고유하게 내재되어 있는 특징이라는 뜻으로 나온다. 그래서 탓으로 돌리는 많이 알 것이고, 이 속성으로서의 특징, 이걸 이제 좀 더 줄여야 되겠죠. 어베일에서 이 베일이라는 것은 뭐 원래 뭐냐 하면은 월세, 월세라는 게 가치란 얘기입니다. 가치, 밸류도 여기서 나와요. 이것도 이제 모양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월세는 가치라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소용이 있다, 쓸모가 있다,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강이라는 의미도 나오고, 힘이라는 의미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용기라는 의미도 나올 때 이놈이 같이 나와요. 베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제 이놈이 이제 어근을 봤을 때 보자 하는 거죠. 가치가 있는 쪽으로 정도로 보면 되겠지. 에버니어스의 베뉴라는 것 자체가 길이에요, 원래. 기본적으로 넓은 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대로라는 표현에서 길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그 길, 네가 갈 길이다. 그러면 그냥 갈, 그냥 길이 아니라 앞으로의 뭐 이제 어떤 그 삶에 있어서의 이제 그 비유적인 측면으로서, 그래서 이제 수단이나 방법이라는 의미까지 나온다 하는 거예요. 에버니어스 자체가. 어벤지에서 이 벤지라는 것 자체가 이 퍼니시어입니다. 그 누구에게 처벌을 하자, 그래서 복수하다, 안갚음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기다리다 하는 거죠. 웨이트 자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에덴은 좀 더 쭉 기다리는 정도로 보면 뭐 그냥 의미상 그렇게 보면 되겠죠. 어치브에서 이 에이는 누구에 대해서가 되는 거예요. 이 치브라는 것 자체가 세트예요. 캡처할 때. 캡처할 때 이게 다 캐치의 의미다 하는 거예요. 잡다 하는 의미.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잡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내가 취하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성취하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이 메스라는 것은 덩어리가 되면서 이게 뭐야 그 히프, 축적하다 하는 거예요. 축적이 되면 많은 양을 쌓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으다, 축적하다, 쌓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의미가 이렇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A가 이제 더해서라는 거 이제 보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더 많이 잡다 뭐 해도 상관이 없고, 무엇에 대해서 잡다 해도 상관이 없고. 어마운트에서 이 마운트도 역시 쌓다 하는 의미야. 뭔가 마운드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언덕배기 같은 거. 마운틴도 여기서 나옵니다. 언덕이라든가 이런 거 조그만 것도 마찬가지. 야구에서 마운드도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뭔가 덤이라는 거. 그러니까 파일이라고 그냥 쌓아진 거? 뭐 좀 애매해. 근데 이제 이놈이 이제 동사가 돼, 총계가 어떻게 되다? 뭐 이제 결국 뭐가 되다 하는 의미로 또 나온다 하는 거. 그래서 어뮤스 이제 즐겁게 하다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의미가 원더 정도로 보면 돼요. 와, 신기하네. 뭐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즐겁게 하다, 재밌게 하다, 즐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애널트리. 이거는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어덜트에서 여기서는 더 잘한 것 해서 이게 어른이었잖아.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애드는 더해진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얼트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거는 원래는 ALTER이에요. 얼터. 이게 뜻이 뭐냐 하면은 뭐야 그 다른이야, 다른. 뭐야. 다른이 되기도 하고 아더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과 더해진 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간통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이제 비유적인 건 알겠죠. 그 말하자면 항상 섞여야 될 사람하고 섞여야 되는데 섞이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섞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정한 경우에 이게 이제 그 단어가 생겨났겠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잖아, 그죠? 자.
어플라우드. 어플라우드에서 이 플라우드라는 것은 클랩이야. 박수치다 하는 거. 박수치다 하는 거. 누구에게 박수를 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박수를 더 친다 해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갈채를 보내다, 이제 환상을 지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성원에 대해서. 어프레이즈에서, 어프레이즈. 여기서 같은 경우 프레이즈를 보면 그냥 우리는 칭찬하다로 보이잖아. 근데 사실상 여기서는 프라이스에서 나오는 거로 봐야 된다는 거야. 프라이스. 그래서 어프레이즈 평가하다. 무엇에 대해서 가격을 칭찬하다 하는 것이, 칭찬하기 전에 칭찬하려면 뭐가 어떤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치를 따져본다 하는 의미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에그리게이트에서 그러그라는 것이 궤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궤도는 물건을 모은다가 아니라 사람이나 이게 모이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합을 이루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총계가 얼마가 되다, 우회했던 어마운트하고 가치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그리게이트가 에그리게이트 그런다면 형용사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제이센트에서 이 제이스라는 것이 제이시티인데, 이게 쓰려고 던지다 하는 건데, 던진다 하는 거. 그러니까 무엇 가까이에 던져 놓는다. 그러니까 무엇 가까이에 던져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결국 이게 인접한 인근의 부근에 이렇게 된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 조인이라는 것은 바인드죠. 묶다 하는 거. 바인드나 타이. 연결시켜서 묶어놓은 거죠. 그럼 무엇에 이제 옆에다 묶어놨다 하는 의미에서 의미는 지금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 어근은 이제 다르지만 그 어근 자체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인접하다, 이웃하다 하는 거. 어케인트에서 케인트라는 것 자체가 노후의 의미예요. 사실 케인트는 이 콰이어, 그 콰이어적 관계에 대한 요구하다 하는 의미에, 그 알다, 묻다에서 요구하다 쪽에서 나오는 걸로 보면 됩니다. 어케인턴스 그러면은 안면 있는 사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친분을 맺다 이제 동사를 쓰이고, 뭐 인지하다, 알다 하는 거. 클레임이라는, 그래서 이거 클레임 자체가 뭔가를 주장하다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주장하다, 요구하다, 그 이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여기서 클레임이라는 건 샤우세 개념이에요. 큰 소리로 말하다 정도, 그러니까 프로클레임이랄까?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소리를 지른다 하는 거예요. 오길준, 오길준 이러는 거. 오케이지. 여러분이 지금 보면서 벌써 치매가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치매는 뭐냐 하면은 뭐야? 디멘시아입니다. 멘트가 정신이라고 그랬고, D는 아래로 안 좋은 게 돼서 이건 이제 나쁜 쪽이 되겠죠. 그죠? IA가 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Disease. 여기서는 지지스라는 건 좀 저기 하고, 여기서는 이제 그 뭐야 이 정도이라고, 뭐 증상이라는 치매, 정신이 다운되는 이제 증상. 이것도 이건 무척 여러 번 보죠. 다섯 번 넘게 볼 거예요. 앞에서 또 쭉 내려왔다면은. 그래서 이제 환호 가치를 보냈다 현재 이렇게 하는 거. 에클라이메이트, 여기서 클라이메이트에서 클라이메이트라는 표현은 뭐냐면 리전이에요. 그 지역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앞에서 보다 CL, 여기서는 클라이멧까지 해가지고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냥 CLIM 그러면 앞에서 뭐 했어요? CLIM이 기울다, 오르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분이 하나를 배워도 헷갈려요. 근데 들어본 적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게 아니면 이것이겠네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근을 적용하기가, 여러분이 적용하기 어려운 게 어근 자체가 어렵다 이걸 떠나서 어근 강의를 하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한테 어근을 제대로 공부를 시켜주지 못했어. 쇼하는 방식으로 쉬운 것처럼 보이는 뭐 인스펙트, 익스펙트, 리스펙트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막 한다는 거야. 메인테인, 뭐 옵테인, 어테인 막 이런 것만 가지고. 그게 진짜 변했을 때 어떤 꼴인가 하는 것이 훨씬 그 파생어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딱 그냥 껍데기 포장지만 여러분 딱 배운 거야. 그래서 와우, 혹했어. 당연히 그건 모르죠. 내가 혹하게 속았는지 어쨌는지. 왜?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이것은 그 판단의 근거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어클라이멧 여기서 이제 가까워지는 게 되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어떤 지역에
거세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제 세환경 풍토에 익숙해지다 하는 거. 순치라는 얘기는 뭐 이제 그 부드럽게 해서 거기에 이제 뭐 적응하는 것 자체를 얘기하니까 이런 단어가 더 어려워. 나는 한국말이 더, 아니 한국말이 더는 아니라 한국 단어도 무지 어려워. 그냥 말이 이해가 안 돼. 어쨌든 어 크레딧, 여기서 이제 크레딧이라는 크레딧 자체가 믿음이잖아, 그죠? 크레드까지만 해도 믿음이에요. 그냥 크레만 있으면 CR만 있다 그러면 증가 막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이제 전혀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크레드까지를 보는 게 아니라 크레까지 보고 디트까지 본다 그러면 D는 간다, 준다 이렇게 되고 크레는 증가해서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번쯤 좀 신경을 써보는 게 낫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게 이제 이 단어는 이미 여러분이 아는 단어죠. 그냥 크레딧이라는 단어 하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뭐 학점이 되기도 하고 신용신뢰, 외상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여기 공적이라는 표현도 있죠. 공을 돌린다 했을 때. 그래서 어 크레딧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페이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테니까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신용승인하다, 인정하다 하는 건데 여기서 인정하다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누구에게 이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공을 누구에게 돌리다, 공을 돌리다 하는데 여기서는 누구에게가 상응됐습니다. 이게 공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자, 뒤로 가서 acculturate. 그래서 culture라는 거, 이 culture라는 거 자체는 사실상 원래는 이제 밭을 갈다에서 나와요. till이라는 거, till이 쟁기질하다 합니다. till 쟁기질하다 하는 건데 원래는 그 여기서 이제 이제 grow라든가 이런 표현이 나니까 경작하다 하는 거. 세균 배양도 culture라고 그러잖아. 근데 뭔가를 키워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성장하게 하는 게 결국 이제 그게 문화다 하는 의미의 비적인 표현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로 나온 건데 어떤 문화에 가까워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가 둘이 접했을 때 이 접한 지역, 그러니까 가령 대마도다. 그럼 대마도에서는 어떤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affix에 첨받아 붙이다 하는 건데 이 fix 자체가 부착하다. 그죠? 어태체 개념이지. fix가. 고치다 하는 의미도 있고 부착하다는 거. fixture 그러면 부착물 이렇게 되니까. 어전에서 이 전이라는 것은 하루예요. 이게 day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냥 one day 이렇게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 저널. 그 저널이 일기를 저널이라고도 하죠. 저널 일기, 개인이 쓰는 일기. 물론 이제 잡지에서 저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이라는 것이 한 2, 3일 걸리는 여행을 전이라고 해요. 원래는 하루에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것을 얘기했었는데, 그 전인데 하루를, 이제 앞으로, 저 앞으로. 야, 오늘 만나기로 했어. 야, 오늘 말고 내일로 하루를 더 옮긴다. 이제 그래서 거기서 연기하다가 먼저 이제 기본 의미는 연기하다. 하루를 연기한다 해서. 그럼 뭐 이제 연기하는 게 결국은 이제 어떤 일거리 같은 회의를 뭐 저기 하든가 사내하든가 이렇게 간다 하는 거. 그리고 2월하다 하는 의미로까지 확장됐다 하는 거, 연기하다 해서. 에드모니션이 먼이라는 것이 이것도 앞에서도 본 겁니다. 그 먼이라는 것은 모니터 할 때 여기서 같은 경우는 원이 되고 이제 경고라고 경고하다 이렇게 된다고. 누구에게 미리 알려준다 하는 의미에서 경고하다 이렇게 된다고. 타이르다 주의시키다 하는 의미까지 간다 하는 거. 여기서 이 단어도 봤을 거예요. 이 팩이라는 것이 이 스피크예요. 그냥 스피크는 연설하다 쪽에 좀 가깝다면 say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냥 말하다 하는 건데 말을 누구에게 말을 붙일 수 있는 그래서 상냥한 붙임성 있는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 fi라는 것이 이게 뭐야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상대라는 표현이죠. 이건 불어에서 나온 거예요. affiance. 누구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느냐면서 약혼 서양, 약혼시키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affiliate. affiliate에서 이 fill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fill이라는 것은 son입니다. son. 그러니까 그 아들화 시킨다 하는 것은 가입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털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이제 가입하게 되는 이런 식이 돼요. 원래는. 그래서 연합하다, 가맹하다 이렇게 한다 하는 거예요. 원래는 양자로 삼다는 어답터도 있었는데 누구에 대해서 아들로 삼다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비유 좀 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런 표현 쓰잖아. 우리는 인제부터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진짜 네가 내 식구가 아니라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제 한 가족입니다. OKG에서 강의를 듣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들이 다 내 식구다가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확장됐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일이 확장된 경우라고 봅니다. 어근 쪽에서 그러면은 어플릭트에서 리플릭트라는 것은 스트라이크예요. 뚜덕 판다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뚜덕 판다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괴롭히다 쪽으로 의미가 좀 이제 그 갔다 하는 거죠. 어피너트에서 이 핀이라는 것도 파이널할 때 핀이에요. 엔드라는 거예요. 엔드 끝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봐, 이 끝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친척으로 가고 뭐 이지라고 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오씨라는 오씨가 있어요. 제가 오길주니까. 근데 이제 뭐 박 누구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면 그 박씨하고 내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오씨성의 이제 제일 끝에 친척이라고 하죠. 친척이 제일 끝머리에 있는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핀이라는 것은 엔드가 되기도 하고 이 그 어떤 한계선, 그죠? 경계의 한계선 쪽을 얘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경계의 한계선 쪽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원래 친척이 아닌 쪽하고 결혼을 해서 가까워진, 뭐 이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인척이 된다 하는 거. 어, 포리스트 조림해라는데, 여기서 같은 이 포, 우리는 그냥 포리스트 해가지고 이걸 습으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좀 더 의미를 쪼갠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알면 돼. 근데 좀 더 얘기를 하면 이 포라는 것이 앞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물론 앞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창문 밖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뜻으로 이제 많이 안 쓰이겠죠. 그래서 이게 자체가 아웃사이드 오브 더 윈도우 이 정도로 보면 창문 바깥쪽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EST가 된다고. 그 이거는 그러니까 아웃에 창문 밖이라는 아웃의 의미가 되고 EST가 이게 이그지스트라고. 그래서 창문 밖에 있는 거, 지금은 창문 밖에 맨 그 시멘트 빌딩밖에 없죠. 근데 옛날에는 창문을 열면은 산이야, 산. 그때 물론 창문도 없을 수도 있지만은, 창문 밖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숲인데, 숲을 증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림하다 식수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글로머라는 것이 뭐냐면, 원래는 이거예요. 양골이라는 게, 양, 이제 양, 그 실털 같은 걸 얘기를 하죠. 그 동물 저기로 하는 실털을 감아 놓고, 실타래, 사래라고 내가 쇠타 뜰 때 실, 그, 저기 이제, 둥지 같은 경우 털 뭉탱이 결국 이제 둥그런 것을 얘기를 원래는 그래서 막 감아놓은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되다 이렇게 됩니다. 덩어리진 덩어리 뭐 해서 이제 집단이라는 개념까지 나온다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증가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더 여기서는 무엇에 대해서 글루라는 것은 앞에서 봤죠. 그 글루라는 것이 들러붙다 하는 거. 글루틴 그러면 그거 이제 물질도 있잖아. 글루틴이라는 이제 점성이 있는 이제 뭐 이제 이거 그래서 이제 들러붙게 하다 점착시키다 응고하다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고요. 어 그랜드 그랜드라는 것이 이미 알죠. 그죠. 그게 크다 하는 거 크다 막대하다 IG가 붙어 크게 만들다 더 크게 만들다 이렇게 되는 거. 어 얼레드에서 이놈은 좀 그 의미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저기 하는 건 이렇습니다. 원래 이게 뭐 이태리에선가 뭐 불어에선가 뭐 EX 플러스 뭐라고 뭐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 레그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읽고 쓰고 말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말에 뭔가를 추가한다, 말을 좀 더한다 하는 의미로 그냥 보세요. 레저블 그러면 읽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읽다도 되고 그냥 글씨라는 거. 라이트 의미나 레드 음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간다 하는 게 모으다도 되고 법도 되고 막 뜻이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거는 진술하다. 근데 진술하다 하는 건데 그 특별한 증거가 없이 그냥 말을 한다 하는 의미야. 감 잡아서 말하는 거. 아 제가 이제 그냥 뭐 제 대충 얼핏 뭐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보면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다 하는 거고요. 이 지금 뭐 얼마나 지금 더 있는지 모르겠나. 자, 오 시간이 오 한 시간 반이 걸리네. 미치겠네. 자 가봅니다. 아 여기까지가 아니죠. 이거 쪼갤 걸 그랬나봐. 이렇게 봐서 제가 이제 중간에 쪼개든가 뭐 어쩌든가.
그 언로의 학금 섞은 것이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그 이거는 차라리 이렇게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이걸 여기다 넣는 거니까는 더한다 하는 의미가 되고, 이제 그 놓는다 하는 의미가 될 텐데, 이게 그 합쳐서 놓은 것이라는, 합쳐서 놓은 것, 이게 지금 노이가 좀 뜻이 좀 그 애매해 보이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 적당하게 이제 그냥 그 표현으로 좀 한 단어로 써줄만 한 게 뭐가 있나? 뭐가 있나? 이게 제가 잠깐만 아무 얘기 안 해볼게요. 그러면은 소리가 어떻게 되나? 잡음이 들릴 거예요. 들리죠? 이놈이 좀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저도 외우기가 힘들어요. 뭐냐면은 이놈 자체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놈의 이제 그 어근이 이거라는 거예요. 또 레그. 그럼 레그에서 뭐야, 이게 이제 하나로 모으다 하는 의미, 컬렉트 할 때 처럼 모으다 하는 의미에서 이게 여기서 이제 이런 의미로 나온다 하는 거지. 바인드, 묶는다. 묶는다는 함께 이제 묶어놓는다 하는 거죠. 묶어서 더한다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도 봐도 됩니다. 여기서 AL이라는 것이 그 ALTER, 다른이라는 것이 바뀌어서 됐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더해서 묶어서 더해놓는다 하는 데서 학금 섞은 것이라는 표현이 된다 하는 겁니다. 루드에서는 제가 지금 이게 단어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쳐다볼 틈이 없어. 여기다가 뭘 계속 써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 루드라는 것은 플레이음입니다. 플레이인데 그냥 논다가 아니라 가지고 놀다의 개념이요. 그냥 make fun of. 그러니까 좀 우스꽝스럽게 남을 바보 취급해서 그 이제 그 노는 것처럼 이제 그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루드는 그냥 말하던 의미로 봐도 상관이 없겠나. 얼루드, 그래서 암시하다. 넌지시 언급하다 하는 거, 넌지시 언급하다. 얼루어에서의 루어는, 루어가 이게 이 그 루어가 이제 믿기, 현혹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믿기라는 의미하고 같아요. 그 루어 자체가. 그래서 누구에게 믿기를 주다 하는 편에서 꾀다, 유혹하다, 이제 부추기다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멜리오라는 것이 이게 베러의 의미가 되고, 이거 이 베러라는 것이 결국은 인프로브, 향상시키다 하는 의미가 된다 하는 거죠. 여기 동사의 의미가 되는 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이제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다, 계량하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고, 언엑스에서 이 넥스라는 것이 바인드입니다. 이렇게 묶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next, 그러니까 넥트하고도 같아. any, ct 할 때.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붙여놓는다 해서 추가, 합병,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가물, 이렇게 되는 거. 널에서 이 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nothing이에요. nothing이 되든가, 넌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 돼서 결국 무효화시키다 하는 거죠. 취소, 패시, 이렇게 되는 거. 니힐이라는 거, 이것도 니힐이라는 것도 결국 nothing의 개념입니다. 니힐리즘이라면 허무주의,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이런 식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nothing의 개념으로 보면 돼. 그냥 여기서도 none으로 본다 해도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게 완전히 강조로 보면 돼.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전멸시키다 이제 하는 의미가 된다. 제압하다 하는 의미까지. 어피즈에서 피즈 자체는 평화죠. 근데 평화가 패서파이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냥 뭐 달래다 하는 거야. 평화롭게 한다 하는 것이 결국 여기서 같으면은 차분하게 한다 하는 의미가 돼서 달래다, 진정하다, 완화시키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어프라이즈에서 이 부분도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의미가 좀 더 되게 헷갈려 보일 수가 있어요. 어프라이즈는 뭐냐 하면 여기서는, 여기서 프라이즈라는 것이 앞에서 봤던 프리핸드라는 게 있었죠. 어프렌티스, 이제 도제, 견습공 이랬을 때 하고,
애프리핸드 그래가지고 이해하다 뭐 이런 이제 그 것이 나왔을 때 이게 캐치 이제 그 잡다 하는 의미였다 하는 거예요. 포착하다 의미를 포착하고 뭘 건가요? 그래서 어프라이스가 알리다 통제하다 통과하다 이 뜻이라는 거. 에벌게이트 이거 앞에서 본 것 같은데 본 거죠. 사람이 이제 모으다 뭐 뭔가를 모으다 해도 되고 그레그가 모이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잘못된 이제 그 중복된 게 지금 단어가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레이 여기서 레이는 이제 레인지하고 같아요. 어레인지 하는 거 그러니까는 그 배열하다 하는 거, 이게 줄을 맞춰서 배열하는 거라서 그러니까는 뭐 이제 로우가 되건 줄이라는 게 라인이 되건 그리고 어레인지의 개념이다 하는 거지. 어세스에서 평가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세스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이 모양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되게 좀 애매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어세스 이 세스라는 것은 시스의 의미입니다. 시. 그러니까 무언 옆에로 보세요. 무언 앞에 앉아있다. 그럼 왜 앉아있냐면 앉아서 곰곰이 뭔가를 하고 있다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 일부라도 말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가하다 사정하다 뭐 이렇게 된다 하는 거지. 어테스트에서 이 테스트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원래는 위트니스요. 위트니스. 위트니스가 목적, 목격하다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돼서 결국은 이제 입증하다까지 가는데 여기서는 AT가 붙어서 뭐 증명하다, 증언하다, 입증하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 Attenuate에서 이 ten라는 것이 뭐야 그 뭐야 ten이라는 것이 태인이에요. 태인. 태인인데 잡다해서 이게 뭐 이게 태인으로 보거나 그냥 스트레치로 봅시다. 스트레치라는 것은 스트레치는 잡아 늘리다야. 그러니까 잡은 것을 늘려. 그러니까 잡아서 늘리니까 어떻게 엿을 잡았습니다. 요만한 엿을 잡았어요. 이게 엿입니다. 엿을 잡아서 쫙 늘렸어. 늘리면 어떻게 돼? 이게 얇아져요. 이게 얇아진다 하는 거.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잡아서 늘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띠나게 된다. 얇아진다. 이거는 이제 어떤 두께가 얇아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기가 해박해지는 건 농도나 탁도가 그 이제 그 덜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게 가는 게 얇게 약하게 하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튠 여기서 이 튠은 그러니까 좀 지랄 같아요. 보면은 여기서 테이누가 있으니 모양 비슷해 보니까 이놈 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놈은 톤이에요. 색이나 음에서 색조나 음조할 때 톤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톤에 맞춘다 해서 조율하다, 동조하다, 조화, 소능시키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얼라인에서 이거 자체가 라인이야. GN에서 이 G자가 음이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했다 하는 거. 일렬로 맞추다, 정렬시키다 하는 거. 스웨이즈에서 이 스웨이즈라는 것은 스웨브라는 것하고 같은데 이게 이제 뭐 달콤하다 내지는 좀 부드럽다 하는 거. 스무드의 개념이라 할까? 스무드의 개념? 좀 이제 부드럽게 완화시키다, 진정시키다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이 제인장 이게 또 그 앞에 있었는데 여기 또 있었네, 그죠? 합금하다 하는 거. 그러니까 합금하다 하는 의미에서 품질을 떨어뜨리다 하는 게 앞에 지금 얼로이가 맞죠? 얼로이가 아닌 다른 게 있었나? 가끔 섞은 거 내놓고 여기서 이제 품질을 떨어뜨리다 하는 거는 지금 또 여긴 또 안 써놨네, 그죠? 이게 한 뭐 열댓 단어만 되면 모르는데 이게 지금 한 150 단어인가? 이게 그 표제어만 이러다 보니까 헷갈려.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가요. 이게 아우 이거는 남한테 시킬 수도 좀 없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징그럽습니다. 그 스트링. 스트링은 그 스트롱하고도 관계했지만 스트롱 강한데 딱 땡겨놓으면 탱탱한 걸 해서 타이트 쪽에서 나옵니다. 타이트해진다 그 하는 것이 이제 수축한다 하는 의미에서 수렴성 수축시키는 이제 비유적인 편으로 신랄하니라는 편이 나온 거고 어거에서 확언 단언 주장 증언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 번은 이 트루예요. 트루라는 얘기는 진짜라는 편에서 진짜 같은 비슷한 그래서 베일 같은 게 마찬가지입니다.
베러파리 그러면은 뭐 이제 사실임을 검증하다, 입증하다 하는 의미에서 그 진짜에 가까운 쪽으로 하는 의미에서 확언단은 주장 증언하다 이렇게 돼.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 여러분 보면은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VERT, advertise에서처럼 벌스 버전 했을 때처럼 운율이라든가 그랬을 때 말하다 하는 의미로 본다 해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외우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뭐 상관없으니까. 근데 어근은 이제 아는 게 다른 쪽 단어로 갔을 때 덜 헷갈릴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우는 인정하다, 자백하다, 공언하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다요. 이것 자체도 뭐 보케블러리 할 때 이 VOC인데 그 VOC하고 같아요. 바우 자체가. 그럼 여기서도 봅시다. About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놈은 독일 쪽 발음에 좀 가까워 보이고 이놈은 좀 이제 프랑스 쪽에서 놀고 온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이제 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정, 자백, 공언하다 이렇게 되고 about가 보증, 당한 확신, 뭐 인정, 자백은 여기에 있는 것도 포함을 하죠. 그러니까 대충 통으로 보면 이제 되겠죠. of에 대해서 부추기다 그랬는데 이것도 본 거 아닌가? 이게 뭐냐면 이게 본 거 같기도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이거 아니구나. 앞에서 얼루어를 봤구나. 얼루어. 이게 베이트 미끼예요. 미끼. 미끼를 누구 앞에 대다. 그래서 결국 미끼를 대면은 물고기가 올라오죠. 이게 이제 부추기다, 선동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 어미너블에서 이건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나중에 이거 잘 모르겠어요. 생각이 지금 안 나. 원래 이 맨이라는 것이 나오면 툭 튀어나온 것을, 그러니까 의미는 이제 그냥 그 이런 식. 프로젝트는 내 던져졌다 하는 것은 이게 던져졌는데 앞으로 던져졌다 하는 것이 이게 그 앞으로 튀어나온 돌출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미너블에서 순정하는, 쾌히 수용하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좀 더 그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밑에 자막으로 뭐 넣든가 좀 할게요. Apportion, 할당 분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포트라는 것은 원래는 이게 항구잖아, 그죠? 항구가 뭔가를 나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르다, 캐리라는 의미, 그죠? 나르다 하는 의미에서 이게 기부의 의미로 그 좀 이제 그 확산된 겁니다. 누군가에게 운반해서 주는 거,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눠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어펜드는 무엇에서 이 펜드가 행이에요, 행. 행은 매달려 있다 하는 거야. 매달려 있다 하는 것에서 이게 이제 그, 이것도 이제 뭐 펜스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매달려 있는 것이 결국 이게 매달아 놓는다 하는 것은 이게 뭐, 웨이, 무게를 달다 하는 의미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매달다 하는 의미하고 덧붙여서 이제 무엇에든 매달아 놓다 하는 거고 어펜드가 붙여놓는다 하는 게 있다 하는 거죠. 이 매달아 놓는 것도 그냥 놔둔 거니까 첨부하다 하는 의미하고 브로그로 하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어펜딕스라는 그러면 이제 어펜딕스가 뭐예요? 그 뒤에 이제 그 추가로 이제 붙여져 있는 거, 그 저기 자 어폴에서 그 어폴에서 이 폴이라는 것은 PALE예요. 이게 PALE이 창백한이잖아, 그죠? 창백한 정도가 더 심해져. 그래, 섬뜩하게도 소름 끼치게 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퀴드에서 퀵.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퀵이라는 것은 그냥 퀵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만두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는 원래 의미는 이게 콰이어드에서 나온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석방 면제해주다 그러는데 이거 자체가 아니 quiet은 차분하게 하다는 의미에서 이 free라든가 이게 왜 이래? 이제 풀어주다 하는 의미에서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률적인 이제 그 저기 의미에서 그 방면하다 그러니까는 방면하다는 게 이 이제 그 석방을 시켜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죄를 묻지를 않고 실제 의미는 쉬게 하다 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레스트라든가 차분하게 하는 게 쉬게 하는 거 풀어주는 거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거 그냥
그 퀵이 중단하다 하는 의미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좀 있다 하는 거예요. 억시되어서 누구에게 가까이 가다. 이거 가까이 가는 것은 같이 생각이 맞아서 동의하니까. 그래서 가입 참가, 뭐, 이 취임 개선이라는 게, 여기서 시드라는 것은 고라는 것이 계속 이어서 나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석시드 할 때 개선하다가 역시 같이 가는 거예요. 밑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 개선이 되는 거. 어시리에서 해서 이 시드라는 것이 씻이에요. 근데 시드 여기서 무엇에 가까이, 뭐 일거리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가까이 계속 앉아 있어. 아, 오기주는 뭐 단어 이거 정리한답시고 그냥 하루에 10시간씩 그냥 앉아서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그 궁상 떨고 있었대. 그래서 이제 금면한이 된다 하는 거죠. 붙어서 앉아있는 성격을 가진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에타이에서 이 타이라는 것이 크로스 옷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옷이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에타이 그런 복장, 이제 차려, 차림새 차려입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영어 어근 쪽, 원래 영어 이제 어근이라고 어떤 그 외래어가 이렇게 나와진 거, 나와서 합쳐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AD는 무엇에 대해서 되냐면 좀 강하게로 보면 되고, 그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주어라는 것이 여기서는 그냥 그 스웨어 정도로 보는 게 나아. 맹세하다. 물론 그 주어 자체가 그 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 로우라는 게, 그죠? 그 옳다 하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고, 옳다 하는 의미에서 수터블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의미가 계속 확장된다 하는 거예요.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라 하는 차원의 제기입니다. 엄명하다, 간언 탄언하다 이렇게 되는 거. LG에서 이 AG가 이게 이제 뭐 say나 뭐 이 정도로 보는데, 얘기하다 하는 거, 얘기를 붙여놓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좀 더 강하게 얘기할 만한 것이라고 그런가. 그래서 격언 그만 속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된다 하는 거죠. 이것도 앞에서 이제 그 이미 그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개가 지금 본 게 지금 겹쳐서 나오는데 확인한다고 했어. 근데 이래요. 뭐 방법이 없어요. 어퍼스 이제 포즈라는 것은 푸시잖아, 그죠? 포트 플레이스. 여기서 AP는 옆에요. 니어. 가까이에 놓다 해서 이렇게 된다 하는 거. 갑. 어버트에서 이 버튼은 스트라이크의 개념입니다. 스트라이크의 개념인데, 결국 뭐냐 하면은, 여기서 스트라이크 쪽이 좀, 이 버시 이제 뭐 인접하다 그랬는데, 그, 원래 이제 나는 지금 버팅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인접한 해서, 이건 우선 놔두고요. 대가를 받아들이는 거. 경계를 재판하는 것이, 뭐, 인접했다 하는 데서, 그렇다 하는 거고. 이거는 일단 저기를, 그, 어근 쪽이 좀 그렇고요. 뭐, 불분명해 보이긴 해. 그리고 우선은 하여튼 이제 그, 버팅 할 때 이건데, 그, 칠만한 그, 근처에 있다 해서 경계를 접하다. 여기까지는 조금 얘기가 그렇다 하는 거. 그러니까, 우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두세요. 인접하다, 이제 접촉하다 하는 의미에서. 원래 여기서는 에디트라는 부분에서 그냥 나와준 거예요. 첨가물이라는 거. 추가되어진 거. 에디션에서 이제 추가되어진 것으로 보면 되겠죠. 에드인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브록 추가물. 그러니까 다 지금 에드가 들어가면서 뒤에 꼴랑지가 좀 바뀌면서 명사 형태가 이제 그, 바뀌어졌다 하는 거.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다는 건 알겠죠. 그래서, 이놈도 또 여기가 또 있네. 이게 미끼라고 그랬잖아. 앞에서 나왔던 거죠, 그죠? 정리를 한다고 하면서 잘못했나 봐, 제가.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해서 보면은 좀 설명이 좀 미흡했다 하는 거는 제가 다시 살펴보면서, 뭐야, 그, 살펴보면서 부정인 거는 이제 그 밑에 예, 자막 처리를 하든가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써가지고 이제 막 그 보면서 하면은 좀 더 편한데, 귀찮아요. 뭐 들고 있는 것도 막 귀찮고 귀찮고 이제 나이는 먹고 기억력은 떨어져 가는데, 그래서 모르겠는 거는 좀 외워요. 사실은 하기 전에 이거 잊어버릴 것 같아 그러면서. 근데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은 제가 모든 것을 그냥 머릿속에서 항상 뭐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도 공부하면서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하는 거고, 뭐 혹시 뭔가 잘못된 게 있든가 그럴 때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자료를 뭐 찾아보고 뭘 하려 해도 좀 볼 게 없어요. 무슨 어떤 어금 관련 책을 옛날에 사서 봤는데 오히려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정리가 안 된 책이어가지고 뭐 몇 권을 버렸어요. 한 5권, 원서 5권을 내용 보지도 않고 그냥 샀었다가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게 다 있나 해가지고. 근데 그게 여러분이 아는 뭐 그 허접한 데가 아니라 옥스퍼드니 뭐니 해가지고 그쪽 책이었어요. 어금 관련된 서 에티몰로지라는 거. 근데 아니어서 그쪽 거는 다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특정한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알려달라는 거. 이게 이거 같은데요? 그러면은 어 그런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다 보면은 어 이거 전혀 이 단어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그 이상한 새끼네 이 새끼. 왜 이 새끼가 저 집 새끼지? 이제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뭐 건의사항 있으면 하시고. 자 뒤로 가겠습니다.